네. 큰일 났어요. 왜요? 금리가 인상됐어요. 왜 큰일 났죠? 아, 그럼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금리가 인상하면? 네. 지금 얼마나 인상했죠? 지금 0.25 인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한 5% 정도 오르면 그때 얘기해 줄래요? 아,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그 기준금리가 얼마 될까요? 그러면 이제 0.75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시중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그거보다 훨씬 높긴 하잖아요. 네. 네, 물론 그걸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뭐 2.5%에서 한 2.75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예전에 투자했을 때 그때 금리가 5.2%였거든요. 아... 제 첫 투자할 때. 네. 그때 저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고. 왜죠? 왜냐하면 그때 금리가 5.2%였는데 5.2% 이상의 수익률만 만들면 되니까. 근데 지금도 사실은 금리가 낮은데 여전히 낮잖아요. 근데 네. 제가 뉴스 기사를 읽었을 때는 네. 앞으로 한두 번 더 할 수 있다 네. 이런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근데 한두 번 해도 네. 한 번 할 때 2.5%씩 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0.2 뭐 이렇게 올릴 텐데 네. 저는 그게 너무 경미한 수준이라고 봐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손해일 수 있지만 네. 그럼 대출을 안 한 사람 입장에서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대출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게 결국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거죠. 네. 모든 게 오른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면은 대출이 없는 사람들은 다 이기는 싸움이잖아요. 아... 결국은 이게 대출이 뭐 금리가 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뭐 부동산에 있어서 안 좋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근데 네. 지금 미국은 금리를 안 올렸거든요. 네. 근데 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올렸을까요? 우리나라는 조금 지금 되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대출도 뭐 40%밖에 안 해주는데 되게 안전하잖아요. 네. 뭐 미국은 지금 80%까지 해주고 네. 일본은 90%, 100%도 해주는데 네. 40%면 너무 안전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만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다른 목적이 뭘까요? 뭐 첫 번째는 금리가 너무 저렴하니까 또 사람들이 유동성을 대출을 좀 많이 내서 그걸 가지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그널을 좀 주고 싶기도 할 거고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갭 투자도 할 수 있고 뭐 장기적으로 보고 재개발도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분들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무리해서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춤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약간 수요를 잠재우려고 하는 목적? 어떤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는 보고요. 네. 근데 정부가 던지는 메시지대로 가면 항상 망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부가 하는 메시지 반대로 하는 게 지금까지는 옳았죠. 근데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대출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대출이 왜 무서울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억 대출해 줄게요. 네. 금리 1%로. 네. 그럼 받으시겠어요? 네. 그럼 매달 나한테 한 돈 1000만 원 넘게 내야 될 텐데 괜찮겠어요? 저 무슨 수술 해서라도 1000만 원 갖다 드리고 100억으로 아파트 사고 싶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아무리 저렴하게 해줘도 불안해. 매달 1000만 원이 나가는데 어떡하지? 이게 금리가 지금 1%인데 1.25가 되면 네. 1250만 원이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거 자체를 무서워하거든요. 네. 무서워할 건 뭐냐면 금리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내가 그 돈을 핸들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무서워해야 돼. 100을 줬는데 누군가는 야, 1%면 공짜구나. 나는 1년 동안 10% 이상 수익률을 확실히 낼 수 있어. 네. 라는 믿음이 있다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네. 감사한 일이고 네. 두렵지 않을 거고 네. 저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갔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는 자기에 대한 불안이 더 큰 거예요. 사실은 투자자로서 뭔가 핸들링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면 금리를 올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너무 초저금리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 생각에는 한 3% 5%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대출 총량 자체를 규제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우리가 뭐 80%, 90% 대출 해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40% 해주는데 네. 이 총량이 늘어나는 게 훨씬 더 리스크하죠.
금리 요거 올라가는 거는 네. 진짜 뭐 몇만 원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대출 금액이 100억이 되면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네.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네. 이제 던지는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어떤 매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대출을 해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은 대출을 40% 정도 했을 거고 네. 과거에 한 사람들은 내 집 마련할 때 70%까지 했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금리가 1% 2% 올랐을 때 한 달에 감수해야 될 비용이 얼마냐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것보다 자산 가치가 훨씬 더 많아지니까 결국은 대출에 올라갔을 때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네. 보증금 3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대출을 일으켜서 인테리어를 하고 다 했는데 장사가 안 돼. 네. 그러면 리스크하죠. 근데 이제 뭐 주택이나 또는 뭐 그냥 오피스 시장이나 네. 그런 쪽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결국 서민만 힘들어지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잖아요. 네. 대출 총량 규제하고 있죠. 네. 뭐 대출을 자꾸 안 해준다고 하잖아요. 네. 뭐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그냥 안 하겠다고 하고. 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집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것보다 이게 우리 개인들한테 이게 좋은 시그널일까요? 안 좋은 시그널일까요? 사람들은 큰일 났다. 네. 금리도 오르는데 대출을 이제 아예 안 해준단다. 네. 큰일 났다. 네. 이러잖아요. 네. 큰일 난 게 아니라 그 반대지. 대출 총량을 규제하면 그만큼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는 레버리지를 해야지만 그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누군가는 레버리지 안 해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돈 가진 사람들만 투자할 수 있는 평온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나진 않지만 투자를 못하게 되죠. 네. 레버리지 활용을 못하게 되니까 네. 굉장히 어려워지죠. 저한테는 평온한 상황이 아닌데요. 그렇죠. 근데 그 큰일 났다의 개념이 네. 어떻게 보면 더 양극화되는 대상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오히려 금리 올리는 거랑 그 총량 그 규제하는 거랑 둘이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저는 0이 아니라고 봐요. 총량이 훨씬 더 커요. 이걸 대출을 못하게 하는 게 전 국민이 레버리지 못한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러면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타트업 할 때 대출을 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야죠. 근데 사실 대출이 아니에요. 투자 유치를 받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출을 안 해주니까요. 대출도 안 해주지만 뭔가 진행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결국은 또 레버리지인데 네. 사회초연생이 뭐가 있어요? 열정만 있잖아요. 네. 아이디어. 네. 이것만 가지고도 누군가가 투자를 해줘서 그거 가지고 산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잘 되면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무도 투자를 안 해주는 세상이 온다 생각해봐요. 네. 젊은 친구들은 절대 스타트업을 못하죠. 그러면 누가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 절대 스타트업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네. 쿠팡이 안 들어오면 롯데는 계속 잘 되겠지. 네. 그다음에 돈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 열심히 하면 더 잘 되겠지. 네. 그래서 그만큼 기회가 안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기회가 안 돌아간다는 말은 그 시장이 경쟁이 덜하다는 소리죠. 쉽게 돈을 벌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은 더 쉽게 돈을 벌게 될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만 지금 불안한 거지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상이랑 네. 대출 규제로 인해서 네. 집값 상승이 주춤할 수는 있겠네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금리가 높았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IMF요. 높았죠. 네. 그럼 그 이유는? 리먼 사태 때요. 그때 금리가 그렇게 높았을까요? 그때도 그렇게 안 높았어. 그때도 고작 한 뭐 10%? 정말 높으면 16%? IMF 때는 그때 좀 많이 높았죠. 네. 근데 IMF 이후로 사실은 그냥 계속 줄은 거예요. 근데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금리 가격은 거의 이렇게 움직였어요. 네. 아파트 가격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 움직임은 반대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네. 벌써 파도를 한 번, 두 번 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금리는 이렇게 됐어요. 네. 상관관계가 없다는 소리죠. 맞잖아요. 그래프만으로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상관관계가 없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네.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을 규제하면 네. 아파트를
살려는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럼 가격도 당연히 떨어질, 좀 주춤하지 않을까요? 매매 수요가 떨어지지만, 네. 팔려는 수요가 많이 생겨야지만 떨어질 수 있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지금 현재 하나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공급이 많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거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공급이 많아져도 커버되는 거고요. 대출도 마찬가지고, 대출로 인해서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 살려고 하는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네. 지금 집을 누가 팔 수 있을까요? 세금이 60%가 넘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팔 거예요. 네. 지금도 거래가 없지만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걸 막으려면은 충분한 공급만이 답이에요. 네. 못 사게 하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정부가 했던 정책은 뭐냐면 전부 다 못 사게 하는 거였어. 네. 아무도 안 파는데 못 사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가격이 더 귀해지죠.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더 들고. 당신은 절대 햄버거 먹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햄버거 먹고 싶겠어요? 맞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랭구님. 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는데, 네. 그래서 네. 앞으로 금리 인상과 네. 대출 규제로 네. 우리나라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부동산의 양극화가 심하죠. 그래서 투자 유입에 있어서 양극화가 또 한 번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총량 규제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은 조금 미비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은 아파트인데, 아파트 투자할 때는 대출을 거의 안 해요. 전세 레버리지를 일으키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네. 경미한 수준이라서 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네. 오히려 집을 사고 싶은 마음만 더 간절해지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여유가 생기고 그분들은 워낙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활용해서 또 다른 거를 살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수요를 막는 정책 그것만으로는 전혀 이 시장은 잡히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결국은 부동산은 공급이거든요. 주택에 대한 공급, 오피스에 대한 공급, 뭐 상가에 대한 공급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지금 빨리 안 하면 그 문이 닫히고 있다.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그 부로 갈 수 있는 계단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돈 없는 사람들은 절대 그 위로 못 올라오게끔 막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되고 네. 그거를 큰일 났구나 하면서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 걸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지금 멈추면 네. 아예 못 올라가요. 아예.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계단이 아니라 올림픽 그 경기할 때 이거 있죠 이거. 아 네네. 암벽타기인가요? 암벽타기를 해야 돼 그때는. 아... 그런 날이 올 거다라고 생각해요. 아 랭구님 오늘 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 너무 네. 잘 들었고 네. 앞으로도 네.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네.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먼저 고맙습니다. 네, 피스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요. 좀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피스! 피스!